이 부분을 해드릴게요. 예.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재파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사실 너무 오랜만에 라디오에 나온 거여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 굉장히 일찍 도착해서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아직 그, 스타라고 조금 네임이 붙는데 우리 너무 일찍 가면 안 된다. 좀 기다리자. 어디 숨어 있자.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그리고 다시 네. 올라오면서도 야 이거 시간 정확히 딱 맞춰서 가는 거니?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네. 지금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조금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 안부의 아이돌 그룹 엑소 찬열 씨가 피처링했는데 선희님이 먼저 찬열 씨에게 연락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찬열 씨와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아 그래요. 원래 이 곡 쓰면서요. 저의 안부와 그리고 20대의 안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랩 파트를 만들었었고 예. 이 랩을 어떤 친구가 했으면 좋겠나 하고 이제 많이 듣다가 이승기 씨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승기야 여기에 너가 랩한다고 하지 말고 랩 잘하는 친구 누가 됐으면 좋겠을까 하고 했더니 찬열 씨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소의 음악을 많이 들어봤어요. 아, 이 친구의 음성이 저하고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죠. 네. 그리고 녹음하러 와서도 정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예,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진심으로 너무 좋아해주고 더 여기에 더 뭔가를 더 넣으려고 해주고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잘 선택했다. 그리고 예, 이번 신곡 안부를 엑소 찬열과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저와 저의 딸이 같이 잘 듣고 있어요. 예. 다음에 또 젊은 뮤지션과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분과 해보고 싶나요? 저는 이하늬 씨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선배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절당했죠. 배철수 씨랑도 한번 해보고 그래요?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최백호 선배님도 좋고요. 네, 저는 또 양희은 선배님도 좋아하기 때문에 선배님도 예, 예. 예. 아 그런 콜라보도 좀 너무 듣고 싶네요. 예. 저것도요. 예. 와. 선희 언니의 맑은 목소리가 제 안부를 물어봐주며 잘 지내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타이밍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뭐 거리는 있지만 마음은 가깝게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진짜 안부를 많이 물어봐야 되는 때인데. 근데 사실 예. 이 곡을 쓴 건 2년 전에 쓴 거예요. 그랬구나. 네. 제일 먼저 예. 이 곡이 나오고 아하. 그리고 국악풍의 다른 노래도 이렇게 먼저 다 만들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노래들을 만들었는데 시기가 예. 네. 마치 뭐 계획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 이제 많은 곡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뭐 가장 뭐 애정하는 곡 뭐 이런 거 뽑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요. 근데 저는 예. 그냥 가장 애정하는 곡 제 얘기. 그렇죠. 네. 이 부분을 해드릴게요. 예.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진짜 일일의 과장도 없이 진짜 떨리네요. 저는 달려라 하니 주제곡으로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희망차고 설레는 목소리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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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예? 김찬씨가 지금 우리 작가님 발동이었어.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